예, 이번 제목은 차라리 안철수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뭐 흔히 하는 말처럼 안철수가 윤석열의 대체제로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 며칠 사이에 여론조사 동향이 심상찮다 이 말씀입니다. 보니까요, 이 아랜서치가 매일 경제 의뢰로 지난 4일, 5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여기 보니까 야권 후보가 단일화될 경우에 누구로? 안철수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이래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 33.7%. 여기에 비해서 안철수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41.6%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7.9%포인트로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그렇게 더 높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측으로서는 굉장히 낙담할 만한 일인데,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단일화만 하면 야권이 승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윤석열, 국민의힘 측의 선대위가 그렇게 분란 속에서 지지율이 막 떨어졌지만은 그 표가 이재명한테는 천만의 말씀 안 간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또 단일화 없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포함해서 4자 대결이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누구까지? 심상정 후보까지 됐을 경우에는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38.5%, 윤 후보가 34.2%. 이렇게 나타났고, 안 후보가 12.2%, 그 다음 심 후보가 3.3%로 나타났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거뜬하게 두 자릿수로 올라섰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5% 미만에서 그냥, 예? 뱅뱅 돌다가. 이거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그 안철수 후보의 도약이죠. 근데 또이 아랜서치가 지난 조사가 언제냐면 지난달 16일이었는데, 이때에 비해서 윤 후보가 말이죠, 8.1%포인트 하락했고, 안 후보는 8.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그 분란이 안철수 후보를 뛰어올린 거죠. 그건 뭐냐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대체제로서 급부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아랜서치 측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홍준표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층에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생력 확보가 관건이다. 반사적 이익인데, 이게 자신의 표로서 지지율로서, 예? 정착되게 될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야권 후보를 단일화한다고 했을 경우에 누구로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43.5%가 안 후보, 예? 그 다음에 윤 후보는 32.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두 사람이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하면 누구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냐? 훨씬 많은 수가 안철수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윤 후보로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죠. 예? 그 다음에 또 경쟁력은 누가 높겠느냐? 경쟁, 단일화했을 경우에 누가 단일화, 어느 단일 후보가 경쟁력이 높겠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도 43.3%가 안철수, 35.8%가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윤석열 후보한테 실망한 그런 유권자들이 안철수를 대안으로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하냐, 아니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안정을, 뭐 정권 재창출이 나으냐, 뭐 이런 질문이, 거기에 대해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 이거는
36.5%였는데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야당 후보가 돼야 된다. 이게 50.3%였습니다. 여전히 정권 교체의 요구는 높다. 이 말이죠. 한국갤럽이 오늘 아침에 또 발표한 데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이건 이제 뭐 단일화 이야기는 아니고 후보들 전체의 그 지지율인데 이재명 후보 36%,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6%,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5%,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5%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재명 후보가 약간 떨어졌죠. 그다음 윤석열 후보는 뭐 아직은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많이 못 미치는 걸 나타났고, 그런데 여기서도 눈에 띄는 건 안철수 후보의 이 도약입니다. 15%. 이제 완전히 두 자릿수는 이제 굳힌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20% 선을 만약에 넘어선다면 강력한 예? 우승 후보 반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선거라는 건 정말 알 수가 없다. 예, 이런데 이것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국민적인 지지를 받게 되리란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잘 예상이 안 됐었죠.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것이 이건 그야말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정치는 뭐 생물이라고 이러지만은 이 선거는 더 역동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좀 지지율을 높다고 해서 이 지지율이 끝까지 간다든 이런 보장이 없어요. 아, 윤석열 후보만 해도 말이죠. 그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좋던 판세가 이런 식으로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이죠. 조심 또 조심해야 된대요. 민심을 잘 읽어야 돼요. 민심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부응해가는 노력을 예? 정말 끝없이 기울여야 할 텐데도 잠시 방심하면 잠시 오만해지면 예?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예. 이걸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 측도 속으로는 민주당 측도 그럴 거예요. 이게 내 표가 참 나한테 온 지지율이 이게 완전히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응? 이게 조금만 방심하거나 약간 아차하는 순간에 미끄러질 수도 있다. 그 점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오히려 방심하지 않았나. 왜? 그건 뭐 윤석열 후보는 되니까. 왜? 정권 교체의 요구가 저렇게 높고 예?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도 아주 좋으니까 뭐 대통령 이 당선은 이건 떼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현장에 가서 표를 얻을 생각은 안 하고 후보 주변만 뱅뱅 돌면서 눈도장만 찍으려고 하겠죠. 예? 그 다음에 폼 나는 자리 하나씩 얻으려고 그러고 명함에 새기기도 좀 좋은 자리 표는 딴 사람이 의뢰 얻어주겠지. 그렇게 방심한 바람에 그냥 방심만 했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집안 싸움까지 벌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국민들을 저런 사람들 어떻게 믿겠어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번에 봉합이 잘 됐으니까 예? 아 다시 봉합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보여준 셈이거든요. 예? 그게 중요한 거지. 누구나 실수는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실수를 하되 그걸 다시 그 실수를 깨닫고 만회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면 그건 어때요? 회복 능력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회복력을 보여줬다. 그 점에서는 점수를 더 얻을 수가 있죠. 지금부터 국민의힘이 정말로 예?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그다음 권영세 뭐 본부장 또 거기 많은 그 책임자들이 일심 동체가 돼서 예? 이렇게 국민의 그 요청에,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 갈 때 국민들은 다시 신뢰를 하게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저 여러 번 저렇게 뭐야? 뒹굴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무릎도 까지고 뭐 얼굴도 이렇게 긁히고 이랬지만 보니까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더라. 응? 서로 싸우더니 또 보니까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같이 나아가더라. 이게 이제 확인만 되면요. 아 저런 사람들이면
믿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건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해줍니까? 바로 당사자들이 해야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이런 여론조사 이런 현상 이것도 예, 아마 국민의 힘으로서는 큰 교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안 후보도 이제는 좀 뭐랄까 유력한 이제 주자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국민의 선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걸 당연하지만 다할 걸로 저도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하나는 뭐냐?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는 이제 불가피하게 단일화 이걸 중간 목표로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이 점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무슨 단일화 한다고 그렇게 나설 건 아니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자신들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합치는 거예요. 그게 아마 뭐 음력설 이후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뛰는데 항상 그 마음속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을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인식하면서 뛰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당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 다 내부에서는 바로 그런 것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팀을 만들어서 가동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여망에 두 정당이 두 야당이 어떻게 부응해 갈지 국민들은 지금부터 지켜보고 있다.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